최근 도심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 농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재배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키우는 작목도 각양각색이어서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은평의 한 주말 농장. 채소를 심기 위해 밭을 일굽니다. 이리저리 흙을 뒤집고 고를 내면 멋진 텃밭이 만들어집니다. 잘 다져진 텃밭에서는 쪽파 심기가 한창입니다. 호미를 이용해 흙을 파고 쪽파 모종을 심은 뒤 살포시 눌러주면 끝. 쪽파는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도린 다음에 10cm 간격으로 우리가 배추를 심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병충해 방지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자란 채소에는 물주기가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잎사귀가 말을 세라 구석구석 물기가 스며들게 잘 뿌려줍니다. 고추밭에서는 벌써 가을 거지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여름볕을 받고 잘 자란 무농약 고추를 저녁 밥상에 올릴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그 우리 몸에 건강한 그런 채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추를 가지고 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처럼 주말 농장이나 도심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키우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른바 도시 농부라 불리는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텃밭 면적도 지난해 기준 1052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4배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친환경 식재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다시 도심 텃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씨를 뿌린다든가 모종을 심어가지고서 기르고 거기다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간단히 씻어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도심 텃밭은 규모를 축소해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식물 재배기. 상추며 토마토, 케일 등 다양한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물과 전기만 있으면 알아서 빛과 습도를 조절해 채소를 키워줍니다. 일에 지친 직원들은 녹색 채소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오며 가면서 이제 식물 자라는 거 보시면서 많이 힐링, 마음의 힐링을 얻어가시기도 하고 저 직접 기른 채소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텃밭에서 시작된 도시 농업이 점차 진화하면서 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생활에서 건강과 문화, 공동체 생활 등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시 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을 통해서 뭐 신체적 활동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감을 느끼는 데에서 기인을 해서 각 항목별로 저희가 가치를 분석한 결과 약 한 1조 3,4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삭막한 도시에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도시 농업.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 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